들리십니까?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발했네요? 네네. 아, 원래는 이제 제가 노가다를 뗐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커트 비용이 아까워서 이제 무조건 삭발. 그래서 삭발을 스타트로 머리 자라는 것도 또 맨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 원씩. 생계형 미용을 했네. 예, 그죠. 가성비 이충이어가지고 항상 머리 자를 때는 오늘 근데 삭발이었는데. 본인 동네에서 했어요, 머리를? 예, 저는 또 약간 네임드 있는 길거리 미용실은 좀 쪽팔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골목길에 있는 그런 미용실에서 이제 짧게 자르고. 아니, 근데 머리 족같이 자르셨네, 진짜, 오늘. 아니, 뭐, 머리 좀 정리를 좀 해. 이 상태가 지금 제일 잘돼 아, 있는 그죠. 상태예요? 제가 이제 또 예. 단정하게 해주세요. 원툴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옆에 그 거지존이 있어요. 거지존이. 예. 좋아. 자, 예. 아,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예. 예의범절이서 약간 메이플 토뱃 머리 그죠. 같네. 예.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빌런 초대석 오늘 2화를 진행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게, 오늘은 이제 아프리카로 켰어요. 근데 제가 꿀팁을 알아냈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누구 방송으로 이제 켜야 되고, 이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유튜브 한번, 아프리카 한번, 요런 식으로 이제 서로 좀 약간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안 돼가지고, 제가 팝이라서 그것 때문에 좀 어떤 말들이 어떤 많았는데, 그게 있더라고. 네가 아프리카 계정을 하나 딱 만들어가 동시송출하잖아. 어떤 그럼 거기에 이제 내가 나와서 상관없어요. 아, 편법을 바로 써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로 키되 유튜브가 주잖아요. 동시송출을 해가지고 형님은 명분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합방하는 거다. 그렇지. 이런 명분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예전에 가짜 사나이 때도 그렇게 했다고 아, 하더라고. 편법 레전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조금 가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좀 최근에 좀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래저래 좀 이게 좀 시끄럽긴 했었어요. 예, 좀 뭐, 예, 여러분들 뭐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고, 예. 또 형님이 이제 그 코인 그쪽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야, 이 새끼 코인 광고하는 거뭐너 칼로 찔러 죽고 싶냐? 코인 광고를 예.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는데, 말씀드렸나요, 혹시? 아, 그 낮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줄 모르는 그 광고였었고, 그렇죠. 만약에 이 앱을 출시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광고는 없어질 예, 거예요. 그때 폐기시키는 예, 그 그죠.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 저희도 민심을 보고 해야지. 우리가 돈에 그죠. 미친 새끼들도 아니고 말이죠. 아, 그죠. 예. 형님은 앞으로 맞지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 저도! 아니, 이 새끼는 무슨 씨발, 오늘 포커 광고? 뭐야? 뭐 막고? 예, 오늘 도박했잖아요. 예? 네, 뭐 도박은 아니고 솔직히 게임머니는 그냥 예. 아무튼 뭐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좀뭐 안심하셨으면 좋겠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예, 맞아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 민심 또 신경 쓰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랑사가 이제 잘 마무리 됐습니까? 아, 제가 또 약간 그 AS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개인 방송에서 그랑사가 게임을 한번 다시 해서 여러분들께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광고주의 어떤 입장이 네네네. 그러니까 만 원에 한 명씩 가입하게 하는 건데 우리들의 행동이 아니, 당신 진짜 그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월클의 과정이, 여러분들 잘 되고 나서 승승장구 어느 정도 딱 1년 정도 끌다가 이제 뭔가 좀 잘못을 하나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입만 아, 벌리면 감사합니다. 입 나와. 벌고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좀 잘못하면 그때 이제 좀 렉하는데 살짝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잘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이슈왕한테 예, 아, 이슈왕이 당신 올라갔던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네네. 판넬 찬게 그렇게 문제인가? 아니, 진짜 중요한 거는 판넬 찬 보니까 게. 그래도 그것도 물어보고 했더만. 아, 판넬 뽀개도 되겠습니까? 예, 그죠. 거기서 이제 안 된다고 했었으면 제가 안 된다고 이거는 하는 걸 개인적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때리는 건 미친놈이고. 그래. 그냥 안 된다는 말 없길래 그냥 리액션으로, 아니, 토크쇼가 3시간인데 그럼 그 3시간 동안 한 번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욕해도 되겠습니까?
다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 어느 정도 적정 그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물어보고서 약간 신뢰가 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괜찮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딱 허락을 맡았는데. 예.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불편의 시대잖아요. 그죠. 2D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눈사람에게도 인권이 있고. 아, 예. 그 우리나라 굉장히 좀 그런 인권을. 광고주가 네. 저희 방송을 보고서 네. 이러지 않았을까. 전기 사랑해. 네. 씨발 돈 달라고 왔다며. 예. 돈 달라고 왔다며. 아무튼 그래서 뭐 혁준 씨도 이렇게 뭐 삭발당하고 그래가지고 예 다음날 우리 광고 촬영할 때 이제 삭발하고 네.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희는 근데 진짜 잘 되기를 바랬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니 모바일 게임 거구나. 광고 그냥 광고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판넬 미숙함도 좀 있었지. 그러니까 판넬을 찬 게 저는 솔직히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형님 뭐 아셨어요? 나는 그때 보면서 미친놈인 줄 알긴 했지만 예예 워낙 또 성역 없는 방송을 또 추구하다 보니까 아, 정기 씨도 그런 네. 것 같고 아 저는 진짜 어제 우리가 또 통화했었을 때 굉장히 또 이 빌런 초대석에 희망을 봤습니다. 아 그죠. 예 나락 가건 씨발 형님 상관없지 않습니까? 재미만 주죠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뭔가 전기랑 좀 이런 네. 예 이런 마음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아 진짜 빌런 초대석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도 예, 상상 마인드도 딱 그거 아니에요. 형님 마인드도 이렇게 저가 말을 했을 때 동의를 하면서 야 씨발 뭐 재미만 있으면 장땡이잖아. 맞지 맞지 맞지. 그저 재미. 예, 그저, 아프리카 유행어 중에 순수 재미가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죠. 그저 재미. 그저 재미. 그저 재미만을. 그저, 예. 그저 재미. 쪼도록 뭐, 하겠습니다. 윤리의식 뭐 예. 족가고 다 내려놓고 그냥 그저 재미. 아니 난 100만 유튜버 중에 이런 새끼 처음 봤어 진짜로. 와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좀 좋았어요. 예. 아 그리고 보니까는 뭐 저 뭐 아까 광고 방송 하실 때도 네. 예, 막 후원 빵빵 터지던데 네네. 예, 그 좀 어떤 빌런이 또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 제가 뭐 머니게임 갤러리 살짝 들어가 봤었거든요. 네. 예, 뭐 그 안에 지금 무슨 하나 떡밥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뭔가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 네. 후가놈인가? 예, 죄송한데 예, 관심 없어요. 아니 뭘 그렇게 예, 아니 예, 그들만의 리그의 예. 어떤 그 일들을 가지고서 예. 뭐 썰을 풀려고 하시는데 형님 뭐 멘트 다 떨어지셨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할 말이 없다 예. 보니까 예 관심이 없고 예예예 예, 예. 그 자 그럼 저희 이제 오늘 저 빌런 초대석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야 2회 때 이제 2화차 이때 그 게스트는 정기 씨가 또 이렇게 또 섭외를 해주셨는데 에이. 먼저 연락이 왔죠. 그죠. 먼저 아, 연락이 왔고. 나와가지고 진짜 이분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정말 명성이 있죠. 예, 좀 굉장히 에이. 좀 연식이 오래되신 빌런이신 것 같고 예, 그래요. 근데 장성규 씨는 빌런이라고 하기에는 예, 장성규 씨는 예, 히어로죠. 그죠. 예, 히어로에 가깝죠. 네네. 부배. 부배 형님도 한번 모셔보긴 해야 돼요. 에이. 예, 부배 형님도 어떻게 보면 부배 진짜 부배님이 예. 진짜 화난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네. 맞아 맞아. 부배 형님도 한번 팬더 TV가 왜 재냐고 씨발려나. 네. 부배 형님도 한번 예 모실 수 있으면은 한번 모셔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아직 우리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그죠. 네, 그분만 오게 된다.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약간 빌런 계급표라고 해가지고 그 빌런 중에서도 S급 예를 네네네. 들어서 간소살인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약간 S급 빌런 이렇게 빌런 등급표가 있는데 네. 아 그런 분은 진짜 합방을 하기에 하늘의 네. 별따기지 않을까. 아 맞습니까. 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 조금 모셔보도록 하겠고 벌써요? 예 이분은 진짜로 참 여러분들 예 아 그렇게 걱정은 안 돼요.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방송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저희 바로 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술 이분의 진면모는 술 갑자기 먹어야 갑자기 예. 180도 돌변하죠. 예. 테이저건은 준비 못했고 예. 이 면도기는 준비했거든요. 예.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힘찬 소리로 한번 불러보죠. 네. 정상수님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 키가 훤칠하시네. 아, 아닙니다. 둘이서 되게 인물이 좋으신 것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앉으시고, 예. 실장님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정상수 씨. 가운데 앉으시고. 네, 가운데 앉으시고. 네네네. 가운데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예. 아. 어, 요즘 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계속 이렇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려고 좀 계속 지금 그 부산 해운대에서 그러면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광주로 옮기셨구나. 네네네. 왜 옮기셨어요?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서울 쪽에서 좀 음악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아, 그게 네, 서울을 그대로 그 커뮤니티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보이는 게 부산 해운대 앞에서 정상수란 사람이 사이퍼를 주구장창한다. 이게 없어지지 않고 네. 맨날 볼 때마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역시 정상수님의 힙합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남다르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근데 그 상수님, 네. 선생님, 저희 네. 그 저희는 아십니까? 네, 그 저에 대한 영상 많이 만드셨잖아요. 아 그걸 아... 보셨구나. 네. 아. 3개나 만드셔가지고. 예예예. 예, 예. 아 상수님 제가 또 굉장히 팬이기도 그러면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은 아니었잖아요. 커트 형님이 하는 말. 그 말을 보고서 예.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 네 일단 뭐 제가 그 술 먹고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고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찍어서 이제 올려서 퍼지다 보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방송 아이템으로 네. 뭐 쓰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아, 제가 그러면은 그 상수 형님 영상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예. 네. 아 이걸 또 보셨구나. 진짜. 네. 나 이거 보고 존나 웃겼다 진짜. 다 보이게 해줘. 유튜브 댓글 맛집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부배형 아시죠? 그 유튜브 댓글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네. 그 형님께서 이렇게 그 네. 유튜브 활동 이제 초창기 네. 때 네. 그때 이제 그 유튜브 이용자분들께서 네. 너무 상수 형님한테 좀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너무 짓궂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부배형님을 다루는 그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산수야 맞짱 뜨자 상수야 맞짱 뜨자 어디냐 상수야 나 12살인데 한판 하자 넌 진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예 상수 형님 엄청 건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고 예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 뮤직비디오도 찍으시고 예 네, 뭐 라이브 영상 이렇게 그리고 이런 밈이 있었어요. 예 유튜브 내에서 밈이 이제 그 이거 보는 사람 정상 테이저건 맞은 사람 정상수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관련도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막 놀리고 하다 그 욕도 하셨네 좀 보니까 그죠? 아. 예 뒤지실래요라고 누가 이렇게 와봐 씹새끼야 와봐 씹새끼야 예 그리고 윈도우 정품이란 여러분들 예 윈도우 주접 떨지 말고 와, 근데 진짜 팬들이 좀 약간 좀 예 좀 짓궂은 느낌이 좀 있었죠 예. 부산을 대표해. 아무튼 그 부산에서 나고 자라신 거잖아요. 네네네. 형님께서. 네. 하, 그러면은 진짜 부산에서 좀 오래 살다가 이렇게 위로 이제 그 광주로 오셨는데 네. 예, 좀 아쉬운 건 없었나요? 아쉬운 거보다는 이제 제가 좀 서울 쪽에서 네. 음악 활동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네. 좀 저는 이제 음악을 이 랩 힙합 음악을 좀 프로페셔널하게 해 보고 싶어서. 아. 근데 부산보다는 약간 네, 근데 부산 안에서만 네. 하기가 좀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음악을 네. 하고 싶었다 하셨는데 왜 경기도 광주로 잡은 건가요? 그 이유가 또 있나요? 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제가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사실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사실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나이가 아닌데 좀 같이 살았죠 솔직히 말하면 형님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저 84년생 38 형님이랑 3살 아니에요? 아 저 87년생입니다 아. 예 나이도 모르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네네 그냥 제가 이렇게 서울에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옥탑방이라도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집을 구해주셔가지고 아~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일산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남으로 이사 갔다가 지금 광주로 왔습니다. 그럼 형님 부모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상수 형님이 이렇게 음악적으로 성공하기를 좀 바라면서 약간 아직도 좀 이렇게 좀 푸시 많이 해주시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뭐 음악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하시고 아~ 그냥 네, 이제 제가 더 잘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제 효도해야죠. 그러면 요새 지내셨던 근황이 이 앨범 준비 때문에 지금 많이 바쁘시고 아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온 거잖아요. 어, 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앨범 발매일이 언제인지? 어, 발매일이 지금 정해진 게 없고요. 일단 녹음은 했고 곡 작업 계속 하고 계시고. 네네네, 아~ 세 곡을 녹음해가지고 이제 아~ 남은 과정은 이제 엔지니어가 하는 믹스 예, 마스터 예, 예. 이런 과정인데. 아~ 그러면은 형님 그 부산을 대표하는 사실 그 래퍼들이 진짜 걸출한 래퍼들을 아, 많이 그죠. 배출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사이먼 도미닉이라든지 네, 진짜 뭐 네. 제이통이라든지. 아 네네. 예. 근데 사실 부산하면 떠오르는 래퍼는 네. 제이통 아닙니까? 어 그쵸. 네. 그 부산이라는 노래도 냈고. 네. 구구가가. 네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구구가가. 곡들 네네. 걸출한 곡들 많이 내셨는데. 네. 네. 아 일단 뭐 형님 근데 이 쇼미더머니를 진짜 네. 몇 번 나가셨죠 형님이? 어, 세 번 나갔습니다. 아, 세 번? 아, 네. 어, 이제 쇼미더머니 또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 이제 못 나가요, 이제. 아, 아 나가고 싶으셔서. 범죄 때문에. 네네네. 제, 그, 아, 예. 제가 사건 사고 있고 나서 예. 유튜브로 이제 쇼미더머니 5 이렇게 짧게 클립 있잖아, 많잖아요. 아, 예, 예, 예. 그게 이제 딱 봤는데 제 부분에 모자이크 돼 있더라고요. 아~, 아, 나는 이제 어차피 못 나가겠구나, 그 생각을 했죠. 아~ 예. 이미 지금 찍혀 있는 것도 모자이크 알판에 또 예. 신청한다고 아니, 뭐 출연 그게. 근데 이제 술 때문에 논란이 되고서 네. 분명 반성한다고 했는데 또 논란이 되셨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형님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약간 좀 술을 이제 많이 네. 이제 좀 그 술 드실 때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쇼미더머니 때서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형님 좀 술 먹으면 약간 좀 달라지는 네. 예 그런 모습을 네.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보고 나서 네. 어 약간 좀 무섭네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술 문제로 여러 번 좀 고초를 겪으셨으니까 형님께서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술을 이제 끊으신 건가요 아 형님? 술을 뭐 완전히 끊은 건 아닌데 거의 네. 먹지 않습니다. 아 네, 뭐 거의 안 어쩔 때 술을 드세요 그럼 형님? 아 근데 술을 근데 어제 좀 먹었습니다. 아 아니, 어제 그 저희 작곡가 프로듀서 형님하고 네네. 녹음을 이제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좀 했죠. 아 세 곡을 연달아 녹음을 해서 이제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앨범이 잘 맞췄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축하의 의미로 그렇죠. 녹음을 이제 잘 끝냈다는 의미로 이제 그럼 형님은 술 드실 때 왜 화가 나는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형님? 아니요. 제가 술 먹으면 막 돌변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예. 아. 그냥 그때만 그랬습니다. 그때만 네, 그 당시에만 그랬어요. 아, 그 어, 당시에만. 근데, 예. 그 쇼미더머니 3 때도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간다는데도 욕을 하고 그랬었죠. 예.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욕을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양말 편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씨발놈아. 형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와가지고 네, 시리어스하다는데도 계속 예, 예. 욕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예. 네. 아,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되지. 아, 형님 진짜 불편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난 아, 일이고 네, 앞으로 그렇죠. 형님께서 술로 문제 안 일으키실 거 아닙니까? 네, 그쵸? 네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때 네 이제 걔네들이 좀 너무 약간 불량해 보여서 아, 약간 뭔가 기리보이랑 아이언 아, 예예예 건들건들 껄렁껄렁 그런 걸 이제 말 안 하고 다가 이제 술 먹으니까 나온 거죠. 동생들이 네. 뭔가 약간 예의 없게 약간 주머니에 네, 손 넣고 있거나 이렇게 좀 약간 말하고 이제 눈 안 쳐다보고 이렇게 그냥 네, 아 말하는 둥 마는 둥 약간 좀 이렇게 한기로 흘리는 것 같으면은 되게 양아치 같더라고. 예, 형 입장으로서 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이해가 가요. 네, 또 이런 상, 뭐 예, 예. 못 참잖아. 그리고 또 속마음을 말해야 또 풀리는 거니까. 아 그럼요. 예. 어디 보면 상수형님이 진짜 리얼리펌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예. 그 감사합니다. 쇼미 3 때 네. 결국 그 본선 무대 그 뽑는 그 무대를 갑자기 그 무단으로 네. 네. 안 나가고 네. 어떻게 보면 그 탈주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무단으로 그냥 나가버린 건지? 어, 네 그것도 그냥 100% 제 잘못이고요. 네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해가지고 그것도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는데 막 이제
아이언 기리보 이런 애들이 막 살살 긁지. 아직까지 약간 양 안 그런 살짝 남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죠? 뭐, 예. 그럴 수도 있. 예. 아 그런가요? 예 예. 술 먹고 또 악마 편집 당했지. 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해서 그냥 에이씨 못해 먹겠네. 아 진짜 못해 먹겠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 진짜 성난도 하시네. 예. 예. 솔직히 그게 있었어요. 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야. 예. 그 정상수님이 이제 2차 때 붙은 게 뭐 그 양동근의 실수인 것처럼 뭐 편집을 해서 정상수님이 이렇게 뭐 탈락해야 되는데 뽑힌 사람처럼 뭐 편집이 그쵸.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진짜 성격이 진짜 좋으신 게 그때 뭐 예전에 쿠시 프로듀서 있었을 때 쿠시야 밥 한 끼 하자 하는 게 난 너무 상남자 같고 아.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상수형님 진짜 팬인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예. Check this out. 정상수 100점. 아 진짜 나 그 랩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요 형님? Check this out. 나는 정상수 백발백주 하는 명사수 부산 친구 유명가수 일취월장하면 성장 중 내가 대표해 이 거리를 누구도 막지 못해 내 짓거림을 사양할게 너의 worst featuring은 이건 나의 track my spec 너를 랩어 탱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와. 계속했어 매서 계속했어. 와, 나 진짜 그때 랩하실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약간 힙합이 랩이라는 게 네네네. 지금 약간 좀 멜로디 랩이라든지 약간 좀 이런 그 좀 뭐랄까? 그죠. 예. 그 싱잉 랩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남자답지 못한 그런 랩. 아, 그런 것들 약간... 보면 저도 약간 좀. 진짜 상수 형님이 하는 랩이 진짜 랩인데. 진짜 남자답고 마초다운.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수 형님이 약간 이제 랩하는 스타일도 쇼미더머니 팬분들한테 아 정상수? 이젠 약간 좀 뭐랄까 좀 올드하지 않아? 아. 약간 요런 느낌의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형님 랩 스타일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거 계속 추구하고 네 조믹스 네, 아, 네. 추구하는 네. 내가 추구하는 음악 세계를 끝까지 가져간다.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정통 힙합으로. 네네네. 네. 아 뭐, 형님은 그쵸. 또 이제 네. 싱잉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신경... 오토튠 아예 안 넣으시잖아요. 아, 네, 오토튠 안 좋아하고요. 이야, 네. 진짜 이거지. 그죠. 근데 싱잉랩 그러니까 이제 아 싱잉랩은 이제 지금 힙합에 엄연히 존재하는 장르인데 네. 그냥 제가 이제 취향적으로 그냥 안 좋아하는 거죠. 아, 네, 그냥 제 개취적으로. 그치. 요즘 핫한 또 이렇게 그 래퍼들이 또 호미들 네, 네. 대표적인 싱잉랩 예, 그 네. 거의 그냥 거의 네. 100%가 이제 그 좀 네. 오토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근데 걔네들은 랩은 싱잉랩인데 가사가 되게 살벌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그렇죠. 네, 내용이 되게 거칠더라고요. 예. 개토 출신 네. 어 개토 출신 네. 진짜로 네. 랩은 싱잉랩인데 아 이제 정상수님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계속 지켜야 될 때가 올 텐데 이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다 하면 디스곡도 낼 자신이 있는지. 아, 어 진짜. 네, 이거 아, 솔직히 정상수님을 조롱하는 래퍼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비가 내 랩 테이저건 넌 정상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꼬아버리는 그런 말을 듣고서 솔직히 예. 이건 유교 힙합에선 참기가 또 힘들잖아요. 저한테 왜 그런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 저한테 왜 그랬지? 아. 저랑 그때 언프리티 랩스타 할 때 처음 막 만나서 대기할 때 얘기하고 예. 그 또 같은 광주에 살거든요. 아, 네. 광주에 살고 같은 바닥에 네. 그리고 홍대에서 한번 만났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먼저 꺼내더라고요. 아 진짜 보자마자 뭐라고 먼저? 그냥 딱 이렇게 홍대에서 제가 클럽에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 바로 오자마자 저 약간 도발하듯이 예. 아, 도발하듯이 한 건지 아니면 지가 캥기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한 건지 네. 보자마자 아 죄송하다고 형님 나 그거 해가지고 그 얘기 아~ 랩 테이저가 네, 보자마자 사과를 하긴 했네요. 네 보자마자 바로 와서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아~ 그럼 상수 형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저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막 좀 예. 버벅댔어요. 아~ 네, 네, 좀 네, 갑자기 훅 들어와서 버벅댔어요. 아~ 아니 상수 형님이 진짜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시니까 네, 진짜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상수 형님 좀 약간 안타까웠던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제 쇼미더머니 이후로 좀 행보가 아~ 네. 콕스빌리 씨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셨는데 네. 음악 활동을 좀 보고 싶어하던 팬들도 있었는데 뭔가 좀 약간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 한량 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좀 그 술 먹고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네. 돌아다니고 그냥 네. 음악 활동도 잘 안 하고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묘사가 좀 많이 됐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음악 활동에만 전념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네. 뭐
이제 음원은 음원대로 내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예.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망나니 힙합계의 망나니 네. 뭐 이런 반달 네. 뭐 이런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미지가 많이 각인이 돼 있는데 네네. 이제 음악으로서 풀어내겠다 뭐 이런 포부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음악으로 아. 인생의 매듭을 아. 엉킨 매듭을 아. 인생의 매듭을 네. 음악으로 좀 다시 풀어내보려고 하는 어차피 음악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번이 아. 그럼 몇 집 네. 앨범을 이번이 가만히 있으면 몇 집? 그냥 이제 뭐 EP고 아 EP 네 EP인데 이제 뭐 두 번째 EP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네. 번째 EP 네네네 아 네. 그럼 이번에 앨범도 약간 좀 그 형님께서 고수하는 그 음악 스타일로 네 이번, 끝까지 간 거죠? 네네네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고수하는 그런 예 그런 스타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네네 형님 유튜브 보니까 네네 약간 좀 이제 네 약간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정상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 예. 그 직접 편집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뮤직비디오도 있는데 네. 예. 형님 좀 최근에 썸네일이... 영상들이 좀 약간 예. 방송하신 거구나. 네, 왜 방에서 하는 거는 이제 라이브 방송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영상. 이게 뮤직비디오죠, 형님. 뭐 라이브 비디오죠. 라이브 비디오. 또 뮤직비디오라고 하면 또 퀄리티가 아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웃기나요? 아 되게 많이 웃기고 아니 뭔가 약간 그 웃기다기보다는 형님 이게 약간 좀 그 퀄리티가 예 네, 퀄리티가 네, 네. 영상 많이 지우셨네 형님 아 저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 네. 집에서 혼자 신경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형님? 아 집에 혼자 있다가 혼자 뇌절해가지고 네. 혼자 그냥 탈주해가지고 으아 막 이러면서 다 지워버려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네. 예전에 올렸던 게 좀 네.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좀 있고 아쉬웠던 것도 있고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냥 충동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네,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막 또 여러 가지 그런 그때 혹시 술 드신 건 아니죠 형님? 아니 술을 안 먹었는데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막 이런 좀 아 여러 가지 잡념들이 전쟁이 있거든요 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가지고 근데 혹시 이것도 또 네.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정상수님 페이스북에 네. 어떤 깡패가 댓글을 달더니 네. 뭐 상수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네. 상수 형님 뭐 진짜 싸울 듯이 댓글을 달았는데 갑자기 두 시간 뒤에 형님 들어가십시오 갑자기 나 그거 알아 아니 근데 그건 약간 어디 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상수 상남자야 정상수 네, 불도저 같은 남자 그죠 약간 그런 그렇게 그치.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 몇 시간 뒤에 형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형님 아니 형님 들어가십시오는 아니었고요 네네 이제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뭐 글로만 져준 거예요 그냥 아~ 어차피 글로만 져준 거고 글로 계속 서로 욕해봐야 소모적이니까 아~ 네 그리고 이민 줄 알아요 깡패 아니에요 아~ 그냥 동네 양아치 새끼고 뭐 언제든지 현피 깔 수 있어요 저한테 덤벼오면 아 형님 이제 현피나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네. 형님 이제 방송 인생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래퍼로서의 삶에 있어서 아, 그죠 예 미국이었으면 형님 진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형님 진짜 리얼 래퍼 그죠 약간 진짜 갱스터 그 자체인데 어떻게 보면 참 좀 이제 보니까.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솔직히 예. 미국이었으면 그 태희정은 맞을 일도 없었잖아요 개토 출신이면 그리고 형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우리나라는 형님을 담을 그릇이 아니에요 형님 어떻게 보면 진짜로 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진짜 왜냐면 진짜 뚝심 있잖아 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좀 진짜 술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예. 네. 근데 형님이 이제 돌변하는 포인트들이 보면은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아 네네네 예 형님 여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 있나요? 아 맞죠. 네네네. 예예예 예. 네. 가장 유명했던 영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네. 술자리에서 형님도 이제 뭐 많이 보셨을 네. 것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네. 좀 풀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또 해명 아닌 해명을 예.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불편한 얘기라면 형님께서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네. 저희는 질문을 다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예. 그래서 그럼 아 이게 벌써 시간이 참 오래됐네요 아 예 요때 아. 이제 경찰 세 분께서 네. 예 박진을 또 나라 아
아, 근데 형님 진짜 힘이 세시구나. 그때 또 근데 그 운명을 예지했는지 자꾸 나라 이런 나라. 예. 이렇게 갑자기 아니 근데 저때 나락쇼를 아 홍대 클럽에서 네. 어떤 동생을 알게 됐어요. 홍대였구나. 네네네. 홍대 광동포차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걔가 뭐 소주 한잔 하자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네. 광동포차에서 이제 소주를 아. 어떻게 먹게 됐는데 네네. 약간 뭐 옆 테이블 정도였죠. 네. 이제 술 한잔 막 먹고 저 쳐다보고 아. 술 한잔 먹고 저 쳐다보고 차라리 뭐 가서 인사하고 아. 나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꼭 있어요. 알아보는데 누군지 딱 알면서 그냥 한번 힐끔힐끔 보고 아 그런 사람도 그냥 있더라고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싸리 그냥 와가지고 어 상생님 아닙니까? 막 와 막 팬입니다 이러면서 악수 한번 그렇죠. 요청하고 그러면 상생님 진짜 웃으면서 받아주거든요. 그게 아니라 술 한잔 먹고 한번 슥 보고 정상수 맞나? 이렇게 보고 괜히 약간 그런 그렇죠, 약간 눈빛이 너무 이제 화를 나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자기 테이블끼리 떠들면서 웃음소리도 뭔가 나에 대한 조롱 같고. 맞아 맞아. 네, 아 진짜 여러분 이게 느껴보면은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지금 그랬다면은 그냥 네. 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좀 이제 신경이 예민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못 견디고 막 튀어나가서 막 먼저 좀 제가 그래버렸죠. 가서 테이블에 가서 뭐라고 했어? 첫 마디. 아 그때는 좀 상황이 수위가 셌어요. 그냥 제가 가서 네. 그냥 옷 바로 잡고 그냥 시발로 막 왜 계속 보는데 이랬어요. 와. 제가 좀 되게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그때는. 네. 그렇게 할 게 아닌데 지금 제가 그런 거죠. 리얼 힙합 캐릭터. 지금도 그분께 너무 죄송해요. 아. 갑자기 싸우자를 걸면서 네. 와 쳐다보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저는 근데 사실 네. 제가 그렇게 하면 걔가 뭐 저한테 덤빈다든지 네, 그죠. 싸울 각오를 하고 그랬는데 얘가 도망을 갔어요. 아, 도망갔어요? 술집 안에서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서버 이동을 해서 예예예 예, 예. 네, 싸우자 그러고 나가더니 바로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분들하고 그렇게 됐죠. 아, 네, 그러셨구나. 네. 형님 보니까 오동지 씨랑도 이렇게 좀 뭔가 관계가 있나 봐요? 네네네. 오동지 씨랑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 싸우셨나요? 아니 오동지야 하고 싸운 거 아니까 길거리에서 아 근데 형님 술 드시면 안 되겠다 보니까 약간 좀 그 형님이 술 드셨으시면은 네. 그 시민분들께서 눈을 안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무서워 형님. 저 모습은 약간 좀 지금하고 다르네요 제가 봐도. 근데 약간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봐도 지금하고 다르네요. 그 부산의 어떤 특정 그 도시여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형님이 사시는 곳은 눈을 한 3초 이상 마주치면 싸우자라는 의미다. 약간 이런 게 또 지역 전통으로 살짝 있는 곳도 있잖아요. 부산 좀 거칠긴 하죠. 네, 거칠긴 해요. 부산에서 막 서면 네. 이런 데서 막 애들 많이 싸우고 저도 몇 번 싸웠고 네, 막 남자애들 많이 싸우죠. 아 그래요 형님. 형님 근데 진짜 그 지금 뭐 여자친구 만나시는 분은 있으세요 형님? 아니요 뭐 없습니다. 아 지금은 없으시고 보통 네. 이제 약간 좀 SNS로 이렇게 좀 약간 연락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SNS요?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페이스북으로 여자를 만난 적이 있나? 아 그럼 형님 그럼 다 길거리에서? 길거리요? 길거리 네. 헌팅. 여자랑 아니면 알게 된 그런, 그런 게 있잖아. 아 클럽에서 만나셨겠다. 아 뭐 그냥 이렇게 카톡이 와가지고 아. 네 카톡으로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락하다가 뭐 만나고 아 네, 카톡이나 네. 이런 것들로 네 카카오톡이 먼저 와가지고 예 형님 네. 아, 많이 젊으셨다. 정상수 3차 아, 네, 이게 되게 진짜 저때 좀 나름대로 리지스 예, 예. 네, 머리도 좀 있고 존나 멋있었는데 룸디시티도 아 형님 이거는 아 저도 이제 제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자꾸 룸디시티를 불러달라고 네네 네, 사람들이 룸디시티가 뭐 잠시만요 네. 형님 고민해 보죠 룸디시티요? 아 그러면 아 아이고 이거 안 부르셨네 아 룸디시티 네, 처음에 이제 부르려고 했는데 아 모르시는구나. 아, 이거 직구준 시청자들이 또 약간 그 룸디시티가 이제 뭔지는 알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아 그 제가 솔직히 그걸 처음 보고 저 되게 웃었거든요. 룸디시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약간 이제 그 노무현 예, 고인을 예, 예, 좀 예. 그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 이건 부르면 안 되겠다. 이거 싶었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상수 형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좀 그런 필터링 없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웃겼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런 거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의식 없을 때 이런 것들 받아들이면은 웃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형님께서 아 이런 거는 아니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뭐 사실 뭐 이제 뭐 일베 논란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게 예 없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형님 진짜. 지금 이거 지금 뭐야 이거 네. 시청자들과 현피 뜨고 싶은 형님 한번 보죠 아 아니요 뭐 나중에 있어요 나중에 있어요 아 이거 나중에 있다고 어 내가 틀면 되는구나 네. 아 형님 그러면은 그 네. 요즘은 약간 좀 그 유튜브 스트리밍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좀 라이브 방송을 위주로 좀 아 형님 집인가요 여기? 네 제 방입니다 와 넓네 어, 되게 네네. 넓은 데 사시는데? 네 좋은 데 사시네 형님 아 네 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니 이 사람들이 정산수 속사포 랩 못한다고 열받아가지고 아 네. 아. 네, 속사포 랩 못한다고 막 긁어가지고 속사포 막 계속 하 속사포 베이트해가지고 근데 박자를 갖고 네. 노는 건가요? 아니면 실수로 네. 아니 자세히 들어보면 박자를 타요 아웃사이드 외톨이도 커버하셨네 형님 네네 외톨이도 커버하고 사람들이 속사포를 못한다고 자꾸 놀려가지고 와 근데 정박에 딱딱딱 들어가시네 진짜 아 형 약간 살짝 저셨는데요? 조금 심었는데 네. 네, 그, 아 근데 사실 아웃사이더 씨가 너무 빨라 그쵸? 그리고 또 에이. 이제 그 소신발언으로 가오가이님이 그 아웃사이더를 디스했을 때 네. 가오가이에 그 사건 대해서 한마디를 하셨다고 네, 그, 아 그랬었어? 네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어떤 얘기를 네. 오 이제 저는 이제 가오가이님 그 네. 쇼미더머니 나왔을 때 네네 사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신인이잖아요. 네네. 네, 음악적으로 막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거 아니고. 네. 근데 대뜸 막 아웃사이더로 막 가니까. 아. 너무 이 신인이. 네. 좀 레전드급의 그런 아티스트를. 네. 아, 물론 그런 게 힙합이긴 하죠. 아, 근데 그렇죠.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막. 뭐 어쩌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어요. 아, 뭐 힙합에서 어떻게 보면 장유유서라는 게 또 있고 네. 그렇죠. 그래도 사실 선배 그 래퍼들이 이렇게 좀 닦아놓은 길이라는 것이 또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엄연히 좀 약간 리스펙트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에서 가오가이 씨가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좀 약간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군요. 형님 뭐 인스타그램은 안 하시죠? 아 인스타그램 그 계정은 있습니다. 아 계정이 있으신데 네. 요즘 래퍼들이 좀 싸울 때 네네. 옛날처럼 네. 그냥 시원하게 그냥 곡 네.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요즘 같은 게 뭐 그렇죠, 인스타그램으로 뭐 찌질하게 막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그 래퍼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형님께서 아 뭐 인스타로 막 하고 하는 거 예 아 그거 그지 뭐 래퍼들 그쵸, 래퍼들이 용어로는 뭐 푸시라 그러나요? 네 그죠 예, 푸시 네, 네. 푸시 예, 탄다 예 그럼 푸시 그 웍 MC들한테 네네네 한마디 하신다면 형님께서 네. 소신발언 그러니까 이제 래퍼들끼리 서로 이렇게 비프 네, 네. 비프나 디스 이런 거 힙합에서 솔직히 뭐 문화하면서 네.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힙합 팬들이 되게 즐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디스곡을 내볼까 좀 생각 많이 했었고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누구? 저는 저스트 뮤직 별로 안 좋아해요 저스트 뮤직을 저 전체로 디스라는 건가요? 아 저 솔직히 진짜 여기 방송이니까 그냥 할게 걔네들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그러면 소신! 아니 그쪽에서 나온 노래가 힙합 같지도 않고 특히 어떤 곡이 힙합 같지가 않았네 거기서 막 나와서 히트 친 노래도 다 별로 안 좋아해요. 인디고 네. 뭐 이런 거는 좀 전체적으로 부분이 좀 많지 않나요? 인디고요? 네. 인디고 인디고 뮤직. 네 그렇죠. 고 위저스 고 이런. 혹 저스티스 씨는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 힙합계에서 지금 가장 떠오르는 가장 핫한 아티스트 네.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저스티스 씨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스티스 뮤직 단체를 싫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소속사에 몇몇 인물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뭐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몇몇 인물을 안 좋아하는 겁니다. 아, 그 안에 몇몇만. 네네. 아, 요건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막 되게 안 좋아한다기보다 네. 그냥 싫어한다. 불호. 그냥 이제 좀 네, 약간 저 나하고 좀 많이 다른데 뭐 이런 거죠, 좀. 아, 네. 난 누군지 알 것 같아. 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히디보이라는 의견이 좀 스윙스 형님은 어떻게 뭐 진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스윙스요? 네. 스윙스
형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센 척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너무 아 너무 이렇게 막 우빵 예. 너무 우빵 가오를 예. 네. 우빵 가오를 그렇게 좀 잡는 가오를 너무 잡더라고요 진짜. 아 네. 그런 모습. 그런 거 막 랩은 되게 잘하는데 그런 거는 좀 빼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어 아 이제 형 진짜 네. 성남자시네. 아 진짜 이거는 근데 또 이제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혹시 교도소에서 네네네 혹시 재미있었던 썰이라든지 아니면... 교도소 안 가셨잖아. 교도소 갔습니다. 아 갔다 오셨구나. 4개월에 있었습니다. 아 4개월 뭘로 가셨어? 준강간. 네 준강간. 아 준강간. 네 준강간으로 어, 그래요? 예. 어 그런 그게 그러면 준강간이라면 어떤 게 준강간이지? 어 제가 네네 데려왔죠 집에. 아, 네. 아 여성분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그런 그 썸씽 있었구나. 데려와서 예. 했어요. 집에 데려왔어요. 아, 예, 예, 예. 아, 무죄 판결 받았다 그러는데? 네, 무죄 판결 받았어요. 무죄 근데 왜 갔다 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구속수사. 아, 실형 살기 전에 재판받는 기간 동안 아~ 구속수사. 무죄, 그러면 네.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건이 중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을 했다. 네, 그게 구속 수사. 아. 네, 구속을 받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 아니 존나 그랬겠다. 그러니까. 그럼 4개월 동안 그 나라에서 돈을 주나요? 아, 그거 있대요. 보상을 받으셨어요? 아, 받으셨어요? 아니 그거를 제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거 그 중간간 말고 제가 다른 것도 같이 묶였거든요. 아~ 다른 건 있어요. 또 제가 막 예전에 홍대에서 막 오토바이 차고 아~ 술 먹고 차로 이제 차 들이받은 그 잘못하셨네. 네, 그 차, 다음에 그 가만히 있는 차 이렇게 받은 다음에 내려서 둘이 이렇게 하고 한 거 있거든요. 여러 건들이 좀 약간 그런 것들 기물파손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약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네. 다 묶어버리더라고요. 네 묶여가지고. 그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 이 생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 연예인이 교도소에 네. 가면 야 너 노래해봐 랩해봐 네. 네. 뭐 약간 그 방 대장들이 그런 걸 시키면서 범털들이 여러 가지 막 네. 있다고 네. 하는데 혹시 정상수님도 알아보고 막 시키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아 랩을 너무 많이 했어요. 랩을 저녁마다 랩을 시켜가지고 운동하러 나가면 랩 시키고 아, 와 자기 전에 랩 시키고 아, GTA에 GTA 안 해보셨죠? GTA에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 트레버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형님 K 트레버다. 진짜 노빠꾸고 아, 상남자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교도소에서 두 번 싸워가지고 독방 두 번 가고 그 안에서도 싸우셨어요 형님? 한 번은 제가 때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맞고. 아 또 못 참죠 그런 것들. 네. 그 안에서도 위계질서 같은 게 있는데 형님은 그런 거에 굴복하지 않으셨나 보다. 위계질서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좋게 지내는데 아 서로 이렇게 그냥 건들지 맙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근데 이제 솔직히 그 안에는 진짜 막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많으니까 네. 되게 솔직히 좀 무섭죠 분위기가. 아. 진짜 무서운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 네, 거기서 막 함부로 그러면 진짜 안 될 거예요. 진짜 무서운 예,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형님이 네. 좀 많이 참으셨나 보다. 그래도 못 참아서 두 번 싸웠잖아요. 아, 그 안에서. 아, 확실히 그 자기 소신 있네. 그렇죠. 형님 그럼 요즘 팬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약간 조금 너무 상남자식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네네. 악플러들에게 맞서는 그. 예예. 예. 일단 뭐 영상이 3개 정도가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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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베리나 화이팅! 아, 형님! 어, 네. 아, 막 그 채팅창에서 이제 그런 누구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면 그냥 형님 그냥 네. 예, 아, 내 네. 팬이구나 그래서 그냥 외쳐주시고 하는 거구나. 네, 베리나 화이팅! 네. 베리나 씨가 누군지 모르시죠 형님? 누구예요 베리나? 거봐, 아. 그 형님 모르는데 자꾸 얘들이 네. 부배식 소통을 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응디시티 네. 불러주세요 뭐하세요 아. 에이 나쁜 놈들. 예, 베리나 씨는 누구냐면은 형님 네. 그 나는 이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내신 아, 그 페미니즘 저자고. 아시나요? 아 알죠 페미니즘. 네, 네. 페미니스트의 네. 사람. 아 예예 아, 네. 아, 예, 예. 그런 분이고. 아. 자 요 영상 반말하지 말아니. 잠깐만 좀. 어? 영 크리에이터 포에버 니 자꾸 반말하지 마라. 반말인데 내 아니야 내 안 하니. 어? 내 안 와. 왜 자꾸 반말하는데 영 크리에이터 포에버 이 씨발. 어 손가락을 와. 새끼야. 왜 반말하는데 이 씨발 새끼야. 와. 내 아냐고 이 씨발로 막 개새끼야 막. 이 씨발로 막 왜 반말하는데 이 개새끼야.
대가리 깨뿔라 이 씨발 새끼가. 와 형님. 아 대가리 내 안아 이 씨발 새끼야. 내 형님 이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형님? 아 그 영 크리에이터 그래서 그 사람이 네. 너무 막 이렇게 팬 중에서 네 시청자 시청자 막 긁고 막 시비를 걸고 아, 계속 아, 뭐라고 이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었군요. 네 계속 그런 말로 도배를 하니까 예 저도 이제 막 참지 못해서 눈이 돌아가죠. 네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 형님 근데 강퇴 기능 같은 거 이용 잘 안 하시고 그냥 아, 바로 아, 예 강퇴 기능을 할 줄 몰라가지고 네, 강퇴 기능 아, 강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순수해. 어. 네 강퇴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 근데 아,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네. 매니저 해주는 분은 따로 있어요. 아, 아 네. 매니저가 없을 네. 때 또 이렇게 체계를 네. 치면 속수무책으로 네. 이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형님께서 직접 강퇴를 할 수 있는데 아 그렇구나. 예. 그 아. 나중에 정기차 좀 알려주세요. 아, 그렇죠. 예 그래요. 형님 네. 그 반말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형님께서. 반말이요? 예의 없는 걸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죠. 싫어하시는 거죠. 아니 반말을 뭐 되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근데 네. 이제 여기서 그냥 갑자기 막 툭툭 반말하니까 아 근데 이제 네. 인터넷 방송이니까 당연히 반말하겠죠 이제 애들이 네. 안 보이는데 네. 아. 근데 그래도 이제 반말 계속 하니까 아. 되게 네, 그런 게 되게 뭐 쌓이더라고요. 그 거진 다 70-80%는 이제 형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아 그죠 그죠. 네. 정기 씨 말씀하세요. 그 정상수 씨 그 혈연 중에 시인이 네. 있어서 네. 가사를 잘 쓴다라는 네. 그러한 말이 있는데 대필 의혹? 그러면 혹시 그 본인 가사들은 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 네. 그 영향을 뭐 받은 게 좀 있나요? 네, 제 가사는 전부 다 제가 쓰는 거고요. 네. 그 근데 이제 제가 썼던 가사 중에 그 다리 뜨면이라는 노래만 아. 그것만 이제 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고 예. 그리고 제가 하려는 게 막 시적인 힙합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저는 그냥 오리지널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리 뜨면이라는 노래가 신명곡이라고 아, 지금 맞죠. 채팅창에서도 네. 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저의 가장 대표곡이 와 들어보자. 아, 네. 정상수 다리 뜨면 다리 정상수 치니까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 바로 밑에 정상수 형님이 그토록 원하는 뜨면. 내가 음악으로 인정받고 싶은 네. 그게 다리 뜨면이네. 그거 네, 그거 야 이거 진짜 들어봐야겠다 여러분들. 전기 충격 바로 밑에 다리 뜨면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네. 형님께서 노래 내신 게 전기 충격기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요? 라이브 아, 실력이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야 네. 그럼 저희가 사실 빌런 초대석이라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형님께서 잘 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네네. 1화는 보셨나요? 1화 네 그 사이먼 조미닉 그 아, 같은 또 힙합계 동문 아 그 그분도 래퍼시죠? 그렇죠. 네. 예 그 네. 공항도둑으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네네네 이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아 설명보다는 이제 그 네. 음악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네. 어디 랩 보셨는지 랩하는 거 못 보셨나요?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랩 봤어요. 네. 봤어요. 네. 랩이야 그 저기 그 깜딱게 저기 좀 갖다 드려. 사이먼 조미닉. 조미닉으로 하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돼서 아, 네. 바로 나오네. 네. 자 정상수가 평가하는 사이먼 조미닉 해외 게토 출신. 아 그렇구나. 어 좋다. 한국 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 프리랩을 띄워봐. 아하. 넌 자꾸 나 갈군다. 공도도 또 갈군다. 여기서 또 신발도 욕 나온다. 그 뒤 너는 나 알고 뒤치낸다. 그 뒤 너는 알고 모든 걸 다 상상할 수 있을까. 그 뒤 너는 나를 모두 외면한 채 또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너 여기서 말을 돼. 뒤로 말 모든 걸 씹어냈지 마. 뭐 말이라 다가 아니야. 그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그 영어 랩 한 거는 되게 네. 좀 괜찮게 한 거 뭔가 특유의 좀 감성이나 느낌이 있었고요. 예. 프리스타일은 조금 옹알이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야 네. 형님 확실하게 또 평가를 해주시네. 상성 형님은 또 프리스타일 아 가능하죠. 아, 네네. 프리스타일 한번. 그러면은 네. 같은 네. 그 저거로 네. 그 네. 그때 했던 그 비트가 뭐였지? 그냥 비트 아 그냥 오케이 붐뱁 좋아하시나요? 붐뱁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붐뱁을 좋아합니다. 네, 붐뱁 비트. 아, 네, 오케이. 무료 붐뱁 비트. 무분비로 하겠습니다. 자 예예 코트와 청기 빌런 초대석 나는 어느새
눈 뜨고 깨어나 보니 빌런이 됐어. 마치 지하철 1호선이 요선 다소 빌런 할아버지처럼. Yeah. 오늘 처음 보는 코트와 전기. Yeah, yeah, 정상수 인천 청라까지 왔지. 지하철 버스를 타고 갈아서 타고 수많은 길을 따라 마치 내 인생처럼 여기까지 보다 보니 흘러보게 됐어. 코트는 나를 뉴트리아 같은 영상을 세 개나 만들었지. Oh, 그래 내가 홍대에서 술 처먹고 대자건 맞은 건 사실이지. 그래 이거 전기 처음 봤네. 머니게임 재밌게 봤네. 머니게임에서 지다미를 극딜하는 전기의 모습을 보고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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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지다미가 생각이 나네. 전기바 고투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나만의 랩핑을 뱉네. 오늘 어떤 말이 나오지 나 신경 안 쓰네. 사이먼 초미닉을 보더라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나만의 미너 스타일을 가진 게 그게 바로 나의 스타일이라고. 우와, 우와, 예. 미쳤다 형님. 이게 진짜 예. 사이퍼를 한두 예. 번 해본 게 아니어서 예. 프리스타일이 예. 와 진짜 리얼 MC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진짜 리얼 MC입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예. 예. 와. 와 준비를 안 하셨어. 그러니까 아 좀 천재 같아. 와. 아닙니다 뭐 프리스타일. 와. 와 너무 잘하신다 진짜. 리스펙. 감사합니다. 프로는 프로다 근데 준 프로다. 준 프로. 아 그래도 프로가 어딥니까 형님. 네. 아 예. 네. 네. 감사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예예예. 준은 좀 그러니까 예. 중간간을 해서 준 프로. 중간간 때문에. 아 예예. 예. 중간간 때문에 준 프로라고 예, 예. 하죠. 예. 세미 프로로 하죠. 예. 아니 준. 어차피 뭐 세미 파바지 많이 입고 다니는 채. 네네네. 아 자 형님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팬들이랑 소통하면서 다른 영상은 이제. 아, 아니 똑박치자. 아, 이케이야, 네. 니나 반말하지 마라 이 개새끼. 아, 형님 보통 반말로 많이 싸우시네. 반말에 집착을. 네, 좀 제가 아. 지금 보니까 저도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아. 예, 이 친구가 네. 문제네. GDK인가 이 새끼 니 이름이 뭐예요, 형님? 디지케인가 근데 얘가 시청자 그러는데 예. 좀 유명하대요. DGK라는 놈이 유튜브 내에서 스트리밍 그 방송하는 유튜버들 많이 괴롭히고 그런 새끼인가 보다. 아... 네, 막 그런 식으로 좀 낙질이네. 시비를 많이 걸고. 형님, 그럼 이거는 네. 저희가 봤을 때 형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GDK 저 새끼가 잘못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GDK 씨발로마 돌았나 개새끼야. 반말 와노. 예, 씨발로마. 아니 이제 지금 막 그렇게 욕할 수 바이브가 아니에요 지금. 아, 기분 되게 좋아서. 아무튼 GDK 막 조심해라 개새끼야. 싸가점 놈 새끼. 와 어떻게 보면 진짜 세상이 형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그냥 그죠. 어떻게 보면 형님은 진짜 온실속 화초처럼 랩 딱 음악 활동만 딱 전념할 수 있게 그죠. 누가 옆에서 잘 이끌어줬으면. 아, 네네네. 진짜 형님께서 뭔가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나 유진박 씨가 좀 떠오르기도 하네. 네. 그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도 네. 진짜 주위에 좀 약간 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중학교 네. 때 별명이 유진박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실제로 닮았어. 아, 예. 아 외모 때문에. 예, 그때는 실제로 많이 닮았었어요. 예,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형님 뭐 혹시 사기 받거나 그런 적도 있으셨나요? 사기요? 네. 형님한테 접근을 했는데 네. 어떤 이유로 모종의 이유로 접근을 했는데 뭐 그런 형님께서 사기를 당했거나 억울했던 썰. 뭐 이런 거 다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비트를 사기를 당하던 뭐 앨범 준비한다고 돈 줬는데 째버리고. 네. 그것도 기억나요. 팬 중 아까 그 뭐 팬이라고 이렇게 광고주라고 해가지고 네. 정상수 씨 영상에 댓글 달았어요. 아 뭐 광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씨 연락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상수 씨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밑에 다 뻥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메일로 주시면 된다 했는데 거기다가 댓글로 대댓글로 야 이 씨발로 막 해가지고. 네 좀 뭐 그런 그런 낚시를 많이 했어요. 광고 네. 촬영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낚는 그런 게 많았죠. 예. 또 속냐 상수야 네, 네. 그런 식으로. 팬들이 너무 상수 형님을 좀 이렇게 좀 그러면 진짜 메일로 장난을 치려고 네. 진짜 자세하게 어떤 회사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해서 갔는데 없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상수 헛발걸음 했거나 네그 네, 인스타그램 DM으로 네. 아 형님 너무 팬입니다 정말 존경 형님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잔 사고 싶습니다 홍대에서 몇 시까지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나갔더니 뭐
안 나타나고 그 저 혼자 놀다가 야 씨발놈아 마 씨바새끼야 상생님 건들지 마라 와로노 아니 사람이 순하고 딱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그 그러니까. 좋으신데 사람 좋은 형님인데 아. 이런 식으로 애들이 너무 갈궜네 개새끼들 진짜 딱 매일 장난까지만 쳐야지 왜 그런 아 정말 아, 형님 이런 혹시 이런 기분을 담아서 뭐 이따가 술 먹방 혹시 형님 저희끼리 뭐 술 한잔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네. 술도 뭐, 한잔 하면서 네. 예 네, 저 하고 싶네요 저 오늘 좀 방송 좀 길게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상수형님도 오늘 기분이 굉장히 하면서. 좋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아 근데 지금 저도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네네네 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아니고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자꾸 누가 기계공학 아 누가 기계공학이라 그랬어요 네. 오 부산대학교까지 졸업을 네 한국음악과요? 네 한국음악학과 네 오. 한국음악학과는 뭐 면접을 통해서 가는 어 이제 저는 이제 안에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론 전공을 들어가서 이제 수능 성적이랑 내신 성적하고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을 보고 들어가요 그러면 야. 와 공부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셨네요 그 한국음악학과는 이제 네. 그 점수가 그렇게 많이 높질 않아요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실기를 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애들 내신 성적이 그렇게 훌륭한 학생 아니 학벌도 그렇고 진짜 형님은 사람들한테 저희 너무 많이 어 그게 엘리트야 최고의 대졸 엘리트지 고졸. 저희는 고졸광대거든요 아 근데 네. 뭐 고졸이든 대졸이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런 것보다 자기 이렇게 할 일을 잘하면 되죠 그냥 그리고 네.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중요한 아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들한테 하여금 저는 이제 빌런 초대석으로 초대를 했는데 사실 빌런이라기보다는 너무 괜찮은 맞아. 분이고 네. 너무 사람들한테 평가절하 됐어 진짜로 빌런이었던 그 과거를 약간 해명을 해서 이제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가는 네, 그 진짜 과정이... 나 오늘 상수님에 대해서 너무 네. 많은 걸 알게 돼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초대석이 진짜 네. 이런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죠 네, 또 알아주셨으면 예, 예, 좋겠어요 예. 이거 저희가 세탁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아 그리고 사실 빌런이라기보다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아, 예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있는데 형이 좀 형님이 그 술만 조금만 적게 드시고 네네네. 조금만 조절만 하시면은 네. 그렇죠. 예 더 좋겠다 그리고 또 말 들어보니까 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들이 문제였던 걸로 또 그쵸 제가 이제 어? 꺼드렁거리고 네. 어 그런 게 형님 그 혹시 철구 아세요? 어 그분 뭐 인터넷 방송계 대통령 아닌가? 아, 예, 어 또 이런 것도 확실하게 잘하시네. 인터넷 방송. 예, 그 철구 씨도 굉장히 랩을 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래퍼라고 그치, 이렇게 또. 저 디스랩 했잖아요. 아, 어? 상수 형님 랩 접으십시오. 아, 뭐 이런 식으로. 어. 철구 정상수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 철구 막 더 커요도 디스하더라고요. 되게 아... 되게 이렇게. 어 정상수 못한 디스 이건 이건가요? 머리를 왜 저렇게 여러분들이 다 들어주세요 대통령의 품격입니다 아, 예. 덕하형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덕하형님 덕하형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탈빛 아래 뭐였지? 상수형님 디스는 갑시다 상수형님 디스는 갑시다 예? 상수형님의 블로그는 잘 들어보 맞습니다. 뭐라 그랬지? 달빛 아래! 뭐였지? 가자. 달빛 아래! 춤을 추며 걸을 때! 무슨 개똥같은 랩입니까? 개똥같은 랩입니까? 현실을 짓지 않으십시오, 형님. 형님, 제 말에... 아, 약간... 어, 그래요. 아, 이거 다 보셨구나, 형님. 네네, 다 챙겨봅니다. 예. 약간 유튜브나 이런 거에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자기 이름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 여러 가지 음악 컨텐츠나 많이 있으니까 아 그죠 네 많이 아 이거는 솔직히 저도 보면서 웃었어요 재밌어가지고 백발백 중간 병사 수 공룡하는 건가? 정상수잖아 그 테이저건 부산 친구 유명 가수 아 좀 믿으실래요? 뭐하마 새끼야 노래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매일 들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월창하며 성장 중 유리협찬 광고업체입니다 연락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어떡해 형님 그냥 부산역에서 구걸이나 하시지요 이나 해라 생아 상수야 씨바 쿨이다 쿨이면 듣지 마라
비트도 좀 신경 쓰고 가사도 신경 써서 써봐라 상수야. 하기 싫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씨생아. 형님 좀만 보내십시오. 좀만 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화장품 광고도 받으시나요? 얼굴만 보여주시면 되고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DM으로 연락 바랍니다. 브랜딩. 저도 부산 사는데 혹시 어디 지역이신가요? 경기도 한남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수님. 산악관련 물품을 파는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팬이라서 등산화 협찬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네, 인스타그램입니다. 상수야, 그렇게 속고도 또 속냐? 속고만 살았냐? 네가 믿음이 없으면 남들도 너에게 믿음을 안 갖게 된다. 어, 이런 명언을... 상수, 이 뜻이 그렇다면 팬으로서 따를게. 불안댕. 상수, 이 얼척없는 새끼야, 또 속니? 네 인생상은 태물이야! DM이 발송되지 않아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을 남깁니다. 인상적인 래핑과 인지도에 저희 1위 협찬 업체 구라댕이 구라댕 구라댕 구라댕. 야, 어 이거 호북이니 어 너무 좋다. 댓글 같은 것도 좀 달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형님. 아 여기다 댓글 단 적 있어요. 아 근데 왜 네. 댓글이 저기 안 떠 있지? 아, 그냥 묻힌 걸로. 아 묻혀버렸구나 약간. 네. 어 호북이니 영상 좋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아, 그래 형님. 형님 그러면은 이제 음악 활동도 하시고 이제 쇼미더머니는 이제 좀 접었고 네. 이제 유튜브 활동을 이제 좀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예, 그럼 이제 뭐 음악 활동 하다가 네. 형님한테 또 낚시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형님 그 매니저 같은 거 안 둡니까? 매니저요? 네. 어, 매니저. 근데 이제 지금 같이 네. 이렇게 음원을 만들고 있는 네. 그 프로듀서 형님이. 네. 이제 뭐 매니저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좀 스케줄을 할 때 네. 그런 그 컨트롤이나 그런 것들 같이 좀 뭐 얘기를 하는 편이죠. 사실 아, 같이 좀 일을 하려고 좀 약간 좀 네. 어, 사실 그런... 여기 이거 네. 코트님, 정기님, 빌런 초대해서 네. 여기 한번 나가보는 거 어떻겠냐고 프로듀서 형님이 이제 아이디어 프로듀서 형님께서 네, 원래는 같이 오려고 했는데 네. 그 뭐 어떻게 저, 예, 오늘은 저 혼자 사람이 좋으셔갖고 주위에 좀 네. 나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거나 그래버리면 형님께서 네. 또 착취당하실 수도 있고 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약간 형님한테 좀 좋은 기회 같은 게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 형님 그 이제 뭐 근데 여자친구는 이제 뭐 만들고 싶 그 이제 어떻게 어, 네. 시그널이 없으니까 전혀 지금 연락 달라고 한번 예 여성 시청자 누구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좀 나가고 나서 네. 아. 영상이 올라갈 때 그 뭔가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 여성 네. 여성분들에게 어필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좀 가까이 와서 해주세요. 아 네네네네 예 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아니 부금이 또 가 예 아 네.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아 이런 얘기 되게 좀 부끄러운데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긴 하거든요 저도. 아, 아 이제 나이가 그쵸 나이가 있으니까 아, 나이가 있어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이제 뭐 여자친구 이런 거보다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긴 해요 저도. 이제 좀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좀 자랑스러운 손자 손녀도 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아. 네 저도 이제 가정 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뭐 혹시라도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만나서 또 좋은 그런 스토리 형님 채팅창 혹시 보이실지 모르는데 형님 얼굴 옆에 지금 채팅창 오빠라고 오빠 네. 오빠 오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근데 오빠라고 해서 여성 시청자분들 굉장히 네. 많거든요. 아 너무 감사하네. 네. 오빠라고 해서 연락이 왔는데 남자면 아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남자 네. 네네네 어 근데 네 불안댕이라 그런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예예예 예, 예. 자, 또 술 먹을 준비 됐습니까, 랄피 씨? 네. 아, 예. 자, 그럼 저희 그 술 먹방 2부로 예, 네.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2부 술 먹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소가 예. 여기가 아닌가요? 아, 여기서. 아, 그렇구나. 여기서 바로. 예. 아, 그렇구나. 예. 한 번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빨리 들어가야 돼. 아, 네. 아, 매니저가 있으니까 형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예. 네, 메인 주인공이. 와, 형님 예의가 너무 가르셔가지고. 네가 저기 줄 빼. 네? 아니다, 내가 먼저 줄게. 자, 형님도 그 방제 바꾸고 예 바로 또 이렇게 술 먹방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프리카 TV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많이 안 보는데 예. 앞으로 내 코트님 방송 좀 챙겨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형님. 근데 원래 그 노래 하시는 분이시라고. 예, 저는 이제 노래를 좀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수, 좀 가수분이시구나. 예, 그 광대로 이제 좀 전업을 바꿨습니다. 아, 음악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 네, 아, 저는 자본을 택한 아, 네, 예, 노래 광대. 아, 자본주의 돼지가 돼버렸어요, 형님. 아. 예. 자, 오케이 여기로 해가지고 싹 하고 이렇게. 어, 좋네, 좋네. 자, 그럼 의자 여기 옆에다 놓고 예, 나란히 네. 앉아가지고 네. 그대로 또 수고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맥주 안주인데 랄프야? 소맥으로 가자. 어 소맥 있잖아 소맥. 소맥으로 가자 소맥으로. 자 세팅 좀 하겠습니다 형님들. 네. 알림도 한번 보낼게요. 아 이제 죽이네. 아 근데 제가 하나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 그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네. 근데 왜 계량 한복을 입으시는 거예요? 아 또 이제 네. 그 청학동 아시나요? 청학동. 아 청학동이라면 어디 쪽? 그 예절 지리철학교. 예, 네, 맞습니다. 그쪽 거기를... 출신에서 네. 이제 또 그 마음가짐 그대로 네네. 생활 한복을 입으면서 네. 예의범절한 모습을 보이겠다. 아, 네. 그렇구나. 그 20대 초반이시면 네. 어떤 그런 요즘 유행하는 그런 트렌디한 옷들 좀 입고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아, 저도 또 상수 형님과 같은 상남자. 상남자들은 또 옷을 아. 구애를 안 받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아. 자, 오늘 정상수 코트 전기 짜